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센터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코골이 수면 무호흡 때문에 바이오 슬립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한 분들이 어떤 문제를 호소하고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자,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들이 불편하신가요? 봤더니 아주 다양한 이런 답변들을 하셨습니다. 과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답변한 거의 100%에 근접하는 많은 분들이 옆 사람에 대한 불편함, 미안함, 창피함 등등의 옆 사람 때문에 이거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를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80%가 넘는 사람들이 피로하다,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 즉 전반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다운이 됐다라고 느껴진다, 다운이 됐다는 것을 이제 자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얕은 수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분들도 역시 80%가 넘습니다. 또 하나가 힘겨운 아침에 일어나기가 되게 괴롭다는 거죠.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래서 아침에 힘이 든다. 아, 참 개운하게 아침을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현재 건강상에는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나요?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강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앞과 마찬가지로 만성 피로, 자도 피곤하다, 낮에 졸립다, 아침 오후만 되면 힘들다, 이런 굉장히 피로를 느낀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자, 이게 40%대니까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고혈압,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목은 몇 개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체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5번을 하다 보면 과연 원인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뭐 항목이 많았으니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만성 피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y. 왜 만성 피로를 느끼죠? 수면에 문제가 있다. 잠만 잘 자면 사실 피로는 다 거뜬하게 회복하는 게 정상이죠. 깊은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만성 피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 보니까 수면 중에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숨이 잘 안 쉬어지면 뇌가 긴장해서 깊은 수면을 못 들어갑니다. 숨이 멎을 때마다 잠이 깹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뇌에서는 기상. 그런데 우리는 내가 숨이 멎는 동안 또는 숨이 답답할 때 깼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짧게 순간적으로 깨는 잠을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아서 중증 환자가 보통 뭐 시간당 30번을 넘으면 중증이라고 하는데 시간당 뭐 100번이 넘는 분들도 꽤 오셔요. 자, 100번, 1시간에 100번, 7시간 잤어요? 그럼 700번. 어마어마하게 잠을 깬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내가 숨을 못 쉬는 이유가 기도가 막혔다, 협착이 되었다. 왜 기도가 막혔나 봅시다. 코가 답답하다. 코가 막혀서 비염이다, 비중경막고기나 뭐 보통 그렇죠. 코가 막혔다. 다음, 아래턱이 자는 동안에 뒤로 처집니다. 처져서 기도가 눌린다. 기도가 원래부터 좀 좁다. 이 원래부터 기도가 좁은 사람들은 젊은 나이, 어린 나이부터 코골이와 무호흡증이 시작됩니다. 아래턱이 작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래턱이 뒤로 밀려있는 사람도 젊은 나이부터 심각한 호흡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강이 좁은 사람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턱, 기도, 구강 다 구조적으로 좁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음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혀입니다. 기도를 직접적으로 누르는 거는 혀가 늘어져서 꽉 눌러서 그 기도가 이 연구개를 누르고 기도를 더 막히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하나의 원인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제일 많이 한 게 스프레이. 약국이나 인터넷 쉽게 살 수 있죠. 뭐 가격대도 뭐 2, 3만 원 하니까 많이들 써보셨더라고요. 거의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써보긴 했는데 그 다음에 코골이 방지 베개입니다. 70%가 넘는 분들이 코골이에 좋다고 베개들을 많이 그렇게 바꿔봤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비강 확장기. 코에다 끼는 거 많죠. 약국에서도 팔고 인터넷에 많이 팝니다. 그 다음에가 뭐죠? 양압기도 많이 썼습니다. 보험되면서 양압기인 거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수술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진짜 목구멍 뽕 뚫어 갖고 온 사람들, 뭐 코 뚫는 사람들은 뭐 부지기 쓰고요. 이 많은 방법들을 써보고 실패하지 말고 써보고 실제로 이해하고 내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맞는 것을 써본다면 아까처럼 실망하고 돈 버리고 열받는 상황들은 훨씬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바이오슬립 센터는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일 많이 산 비강 확장기.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제품들이 있어요. 그걸 다 써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구강장치를 실제로 만들어서 써보기는, 맞춤형 제품이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구강장치를 했을 때 느낌, 그 다음에 어떤 구강장치가 있는지, 나한테는 어떤 디자인이 맞는지, 가격대는 어떤 게 적정한지, 다양한 구강장치를 보고 결정할 수 있고, 베개도 사실 나한테 맞는 베개 찾기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뭐 수십 개 베개를 샀다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대여섯 개씩 있잖아요. 그런데 잘 맞는 베개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대로 맞춘 베개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집에 있는 베개를 내가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가능합니다. 또 양압기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하려면 양압기만 써보려면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양압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진짜 양압기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보고 싶어 하면 써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요. 또 저희 바이오슬립센터 카페에 들어가시면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설문에 응답을 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체험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아서 저와 함께 체험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슬립센터 청풍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